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81페이지죠. 물권법 총론에 관한 적중 심화 문제입니다. 1번이 좀 길죠? 등기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문제는 간단해요.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인 거거든요. 이게 전부입니다. 1번.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무권리자 을이 위조 문서를 사용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 때죠. 그러면 이 이전 등기는 뭐인 거죠? 무효죠. 그럼 여전히 갑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물권이 있으니까, 갑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을명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의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볼수 있다. 맞는 짐이 되겠죠. 2번입니다. 매매로 인하여 갑 소유 부동산이 을과 병에게 각각 정전 양도된 경우, 을이 갑에게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인 통지를 갖췄다면까지 끊어볼게요. 자, 중간 생략 등기죠. 자, 최종 매수인인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려면 갑을병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갑의 동의가 필수적이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대항 요건인 통지를 갖췄어요. 통지해줬어요. 그뿐이지 갑이 뭐 했다는 말은 없습니까? 동의했다는 말은 없는 거죠. 따라서 병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할수 없는 거죠?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계속 읽어보면 그 양도에 대한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명백해졌죠? 병은 갑에게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부동산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끊어볼게요. 자,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 청구권입니다. 왜요? 아직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받았더라도 등기 안 했다면 그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자. 매수인이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매수인이 적극적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했다는 이유로, 양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이어서 읽어보면,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도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맞는 지점이 되겠죠. 4번입니다. 자,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물권 청구권,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뭐죠? 채권 청구권이죠. 3번 보시면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을 등기한 경우 환매 특약에 의한 매도인의 등기 청구권은 환매 특약을 했더라도 아직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거죠. 매도인에게는 소유권이 없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이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시켜준 후에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되고요.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뭐가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꼭 이렇게 말소 등기만 청구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대신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다른 이전 등기 청구와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라고 하고요. 이것도 어차피 물권이 있는 사람 청구하는 거니까 법적 성질은 뭐가 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 없이 을병정 앞으로 순차로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 갑은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 등기 명의인 정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말소 등기를 청구하든 이전 등기를 청구하든 선택할 수가 있고요. 물론 법적 성질은 물권 소유권이 5번은 맞는 시험이 되는 거죠. 자, 12번입니다. 다음 중 부동산의 소유권이 갑에게 있지 않는 경우죠. 1번, 을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갑이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인하게 25년간 점유하였으나 아직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했어요. 자,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하죠. 다만 취득시효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아직 등기를 안 했다면 25년이 지났더라도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것이니까 답은 1번인 거죠. 2번, 을은 건물을 갑이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아직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못한 경우죠. 자, 경멸에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등기한 때가 아니라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니까 갑에게 뭐가 있죠? 소유권이 있네요. 3번, 을은 토지 위에 갑이 무단으로 건물을 완성시켰으나 아직 건물의 보전 등을 격려하지 못한 경우죠. 불법이든 뭐 위법이든 따지지 않고요. 건물이 신축이 되면 등기 없이 신축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따라서 건물이 완성되는 순간 등기 없이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건물의 소유권이 있는 거죠. 4번,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갑이 이전 등기는 격려받았으나 아직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죠. 자, 우리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뭐 한 때입니까? 등기한 때죠.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대금을 완납했든 안 했든 등기하게 되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갑에게 소유권이 있네요. 5번, 을이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갑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전 등기 격려한 경우, 이거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고 모두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갑에게 소유권이 있죠. 따라 답은 1번입니다. 13번입니다.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입니다. 갑 토지의 저당권을 가진 자가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자,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가 뭐죠? 저당권이죠. 그 후에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저당권은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혼동이라고 하죠. 일종의 예외가 있습니다. 이 저당권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질권이 설정됐다.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인 때는 혼돈으로 소멸되지 않고요. 1순위 저당권이고 2순위 저당권이 따로 있다.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는 경우 혼돈으로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소멸될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가 있을 때는 혼돈으로 소멸되겠죠. 그럼 2번을 보시면 토지 A가 1번 저당권을 B가 2번 저당권이죠. 그럼 1번 저당권 A가 가지고 있고 2번 저당권을 누가요? B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요 A 저당권자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기 때문에 A의 저당권 소멸되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B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 비저당권 혼돈은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됩니다. 왜요?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없잖아요. 따라서 B가 2번 저당권을 가졌을 경우 B가 갑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B의 2번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갑 토지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면, 자, 이런 겁니다. 지상권이
있고 그 지상권 위에 뭐가 있어요? 저당권이 있는데 이게 한 사람에게 갔단 말이죠. 그럼 저당권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저당권 운동으로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갑토지 지상권자 상소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지상권이 타인의 저당권의 목적이 되었을 때는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에 목조되어 있을 때는 혼돈을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지역권자가 승역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지역권 소멸한다.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데 중복해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지역권은 당연히 소멸돼야 되겠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14번입니다.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저당권,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1번 혼동되지 않는 권리가 있습니다. 점유권과 광우권은 혼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유권을 혼동이나 소멸시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 물론 소멸시에 걸리는 물권은 뭐죠? 용익 물권에 한하는 거죠. 2번 소유권은 소멸시에 소멸하지 않지만 타인이 시효취득하면 상대적으로 소멸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에 걸리는 권리는 아니죠. 다만 누군가가 그 토지를, 그 부동산을 취득시효하게 되면 자신의 소유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겠죠. 3번 전세권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과 전세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전세권 혼동 위에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왜요?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조로 되어 있을 때니까요. 4번 후순위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선순위 저당권자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받았다 취득한 경우 혼동 후에 저당권 소멸한다. X죠.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부동산 공유자가 공유 지분의 포기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했어요. 자, 포기는 단독행위죠.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법률행위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포기했다는 이유로 그 지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된다면 말소 등기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그 공유 지분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맞는 질문이고 최근에 잘 나옵니다. 단독행위고 포기로 인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죠. 15번입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잘못된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민법 제185조에서 법률. 다시 말하면, 물권법정조에서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물권법정주의에 따라서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롭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당사자 간의 계약 등으로는 물권을 새롭게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자, 우리 판례인데. 자,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근데 이 사용 수익을 영구적으로 영원히 포기하겠다라고 당사자 간의 계약 합의가 있었어요. 자, 그럼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당사자 간의 합의 계약으로 처분만 할수 있는 새로운 물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있고요.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2번 사용 수익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 X입니다. 이거는 포기라는 법률행위 계약인데 포기라는 합의, 계약으로 새로운 물권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물권법정주의에 따라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처분 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겠죠. 4번,
관습법상 물권은 뭐가 있습니까? 분묘기지권, 간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만 있습니까? 4번,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온천에 관한 권리를 간습법상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입니다. 16번입니다.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을 모두 고른 거죠. 일단 리을번은 빠지죠. 왜요? 리을번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이니까. 그 다음에 디귿번, 저당권은 물권이긴 하지만 점유하지 못하는 물권이잖아요. 따라서 답은 뭐죠? 기역, 전세권, 니은번, 지상권에서 2번이 답이 되네요. 17번, 물권조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잘못된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이죠. 그러니까 임차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서 을이 임차인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병이 요 임차 목적물에 대해서 불법으로 침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권에 기한 방해 제거를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임대인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 만약에 방해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면 갑을 대위해서 갑의 소유권을 대행사해서 병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 행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채무자인 특정인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4번 보시면 임차인은 임차와 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 X죠. 여기 대위 행사해야 되는 것이 뭐죠? 원칙인 거죠. 나머지 볼까요? 1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맞습니다. 2번, 상대방이 고의 과실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기촉사유는 물권 소유권 행사 요건이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물권적 방해 배제 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되는 거고요. 5번,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 행사할 수 있다. 맞겠죠. 그러니까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유치권자는 점유권도 갖고 있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 행사할 수가 있겠죠. 답은 4번입니다. 13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1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X. 물권적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주에 정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2번, 타인 소유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그럼 현재 타인 소유 토지를 현재 점유하는 사람은 양수인인 거죠. 따라서 건물 철거 청구에 상대방이 될 수 없다. X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은 현재 점유자입니다. 3번, 될 수 있다, 저기도 있다. 맞는 거죠. 맞으니까 답은 뭐죠? 2번입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소유자는 허위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X입니다. 자,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을 때는 누구에게 말소를 청구하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그 짓을 한 사람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저당권 스스로 뭐 하지 못합니까? 점유하지 못하죠. 3번은 뭐죠? X죠. 그죠? 허무인이라면 그 짓을 한 사람에게 말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저당권은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당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없습니다. 4번,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립,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소유자가 말소 등기 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이란 전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맞는 질문이고, 뭐 전보라는 말은 전손해 이렇게 하시면 그냥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행위로 인해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아, 다시 한번요. 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번. 소유자가 말소 등기 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를 가진다. X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말소 등기 의무자의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적법한 권리가 인정된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 사람에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폭을 이해했네. 그죠? 답은 2번입니다. 옳은 곳은 2번, 2번만 답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좀 헤맸네. 19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기억,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 일부의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X입니다. 자, 지상권을 설정해 줬더라도 이 사람의 뭐가 소멸된 것은 아니죠? 소유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니까 여전히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는 가능하겠죠. 네번.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도 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물권자이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전소유자란 말은 소유권이 없다, 물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토지 일부의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디귿번,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라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조심할 것은 뭐냐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입니다. 따라서 예방과 손해배상 담보 중 선택적 행사하는 거죠. 만약 이것이 예방과 더불어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뭐가 돼요? X.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행사하도록 민법에 규정도 있다는 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되고, 옳은 것은 ㄷ이고요. 답은 2번입니다. 20번입니다.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맞는 지문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물론 등기청구권도 뭐할수 있겠습니까? 양도할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1번, 점유 취득 시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 양도의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어차피 재산권은 뭐할수 있어요? 양도할 수가 있으니까요. 2번입니다. 부동산은 매수와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린다. X.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고 있거나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3번, 부동산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은 채권적이죠. 왜요?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물권 소유권이 없는 거니까요. 4번, 가등기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의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후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 말소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X입니다. 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별도의 문제고, 여기서 그 부동산을 취득했죠.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말은 이 사람에게 뭐가요? 소유권이 귀속됐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가 되겠어요? 물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5번,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다. X입니다. 등기 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죠. 등기 권리자라는 사인이 등기 의무자라는 사인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근데 등기 신청권이라는 것은 등기관에게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법상 권리입니다. 따라서 내용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기 때문에 5번 X죠. 옳은 것은 1번입니다. 21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5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로 주체는 반드시 뭐에 대해 물권자에 되겠죠. 5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자에 되겠죠. 따라서 그 소유자가 소유권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요건은 뭐,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1번이요.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죠. 그럼 이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소유권, 물권이 없죠. 따라서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해. 이런 거 안 됩니다. 물법 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의 귀책 사유,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 X입니다. 3번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에 의해서 방해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가 포함된다. X죠. 이미 종결됐다면 배제를 청구할 이유는 없는 거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4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 X죠. 소유권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22번입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판결 중에서 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형성 판결만을 의미하죠. 이행 판결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돼요. 2번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 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 판결을 의미한다. X가 됩니다. 답은 2번이죠. 자, 1번부터 볼까요? 1번 부동산 물권 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어요. 그러면 말소가 안 된 거죠? 말소가 무효인 거죠? 그 물권 변동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자 가등기는 순위를 보존할 뿐 물권 취득 시기를 소급하지 않습니다. 물권을 취득한 때는 언제인 거죠? 본등기한 때이므로 물권 변동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 때에 발생한다. 맞는 점이죠. 4번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만약에 직접 자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거죠. 5번 강제 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양도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하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그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23번입니다.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 옳은 곳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기억, 등기 청구권이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함께 국가의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 권리다. X죠. 주어가 바뀌었죠. 이거는 등기 청구권이 아니라 뭐죠? 등기 신청권인 거죠. 2번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반복적입니다. 2번 취득 시효 완성이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효 완성 당시 등기 명인이 동의해야만 양도할 수 있다. X 동의 없이도 뭐 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 있는 거죠. 옳은 것은 니은 하나고 답은 2번이네요. 24번입니다.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등기의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두 번째, 세 가지네.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 세 번째, 반증이 있는 경우죠. 요 세 가지. 따라서 1번.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자, 등기를 하고 있으면 등기 적법한 권리자인만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원인의 적법도 추정되므로 2번
대리가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맞는 질문이죠. D번입니다. 자, 우리가 등기 원인도 추정이 되니까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다면 이 적법한 저당권자임도 추정이 되고요. 그 저당권의 원인인 피 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 판례는 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그 원인까지는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있으면 채권의 존재도 추정되지만 채권의 원인에까지는 뭐 되지 않아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D급범 근저당권 설정 등기 행위지면 피담보 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 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X입니다. 1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추정이 깨집니다. 1번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끝났어요. 그러면 보전 등기 전에 뭐가 있는 거죠? 소유자가 있는 거예요. 추정이 깨져요. 따라서 전 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전 등기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X가 되죠. 따라 답은 1번이에요. 자, 이번 시 마지막 문제죠. 25번입니다.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잘못된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가등기 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방법을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맞죠? 자, 조건부 권리 보전할 수 있고요. 조건부 권리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면 가등기 할 수 있죠. 2번 정지 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허용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가등기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격려받은 경우 제3자 명의로 중간 처분 등기 있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 X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혼동의 예외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원래 자 가등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원인을 중복해서 뭘 받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이 가등기는 소멸돼야 되겠죠. 말소돼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가등기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다면 이 가등기는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 말소되지 않고 남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제3자 명의로 중간 처분 등기가 있었다는 말은 가등기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이 가등기는 혼돈으로 소멸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나중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맞죠? 5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한 경우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변동되더라도 가등기 당시 등기 명의를 상대로 하여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인 거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점유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